I'm sorry, Amicia. For Hugo. 아소보 스튜디오 게임이네요. He's not dead yet. 바이오하자드 인줄? 아, 플래그 테일이다. 플래그 테일인 것 같은데? 아니야? The Macula's not just in Hugo's blood. 맞죠? 어, 플래그 테일 레퀴엠이네요. 이것도 게임 패스에 바로 들어온대.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기대됩니다. 1편을 해보면 진짜 가능성이 많은 게임인데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왠지 되게 많이 보완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기예요. 무기. 1편에 이 모션도 그렇고 그래픽도 좋고 너무 분위기도 좋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기가 너무 단조로워. 근데 이번에는 활도 있고 뭐도 있고 그 좀 무기가 좀 다양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플라이그 테일 잘 만들었는데 1편 약간 시험작 같은 느낌 있거든요. 이번에 기대해봅니다. 이번에는 좀 근접 공격하고 활도 있고 이게 퍼즐도 있고 액션도 있고 재밌어요. You are not them. What is wrong with me? Hugo. 원이 재미없었는데 저는 원이 중간까지 정말 재밌었는데 중간 이후부터 좀 지쳤거든요. 근데 2편이 보완돼서 나온다면 정말 재밌을 수 있는 게임이에요. 몰입감이 있기 때문에 게임이 기대해봅니다. 레퀴엠 2022년? 6개월 이내에 나온다는 얘기죠. 데이 1이야.